불면증 있는 분들 도움 되죠. 기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심지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줄어들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져요. 오늘 제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밤낮이 바뀐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멜라토닌이라는 영양제가 불면증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낮밤은 왜 바뀌었어요? 아, 제가 넷플릭스 보느라고 며칠 밤을 샜더니 넷플릭스를 끊어야지. 불면증 있는 분들 멜라토닌 도움 되죠. 근데 잠 못 자니까 피부도 좀 안 좋아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기미도 요즘 좀 진해진 것 같아요. 일단 멜라토닌은 영양제가 아니고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라고요? 그냥 영양제처럼 파는 것 같던데. 수면 패턴이 깨져서 잠 잘 못 자시는 분들한테 멜라토닌이 되게 효과가 좋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잠 잘 오게 하는 약, 영양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해가 뜨면 우리가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생체 시계 같은 역할을 해요.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뇌가 밤이라고 인식하고 졸리게 돼요. 신생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낮밤을 구분 못해서 밤에 안 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잤다가 일어났다가 하다가 한 100일쯤 정도 되면 얘네가 낮밤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거를 100일의 기적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멜라토닌 때문이에요. 태아 때는 엄마의 멜라토닌이 태아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네도 그 영향으로 낮에는 놀고 밤에는 자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나게 되면서 이게 갑자기 뚝 끊긴 거죠. 신생아들은 처음에 한 3-4개월 동안은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지 못해요. 멜라토닌이 없어서 낮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4개월이 지나면 이 멜라토닌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낮밤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쵸. 그만큼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점점 졸리게 되는 거고 또 해가 뜨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전등불빛이 없던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에 자는 게 엄청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요즘은 늦게까지 불 켜놓고 핸드폰 보고 TV 보고 이렇게 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거죠. 아, 햇빛이 아니라 전자기기 불빛만 있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핸드폰이나 TV에서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많이 나오는데 그 블루라이트를 눈으로 봐도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요. 잠도 잘 자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PD님 요즘에 잠 못 잤더니 피부도 칙칙해지고 기미도 진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가장 흥미로운 건 이 멜라토닌이 기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진짜요?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 기미가 있는 사람들을 피검사를 해서 그 혈액 속의 멜라토닌 수치를 측정을 해봤더니 기미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미가 있는 사람들이 멜라토닌 수치가 낮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 뭐가 있었죠? 자외선. 그쵸. 네. 자외선, 호르몬. 호르몬.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뭐냐면 우리가 몸이 여러 가지 대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뭐 활성산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피부에 계속 쌓이면 피부 노화도 더 빨리 오게 하고 기미도 잘 생기게 해요. 근데 이때 멜라토닌이 일종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서 이 해로운 물질들을 싹 쓸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미를 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멜라토닌을 보충해주면 기미가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연구도 실제로 있어요. 기미가 있는 사람들한테 멜라토닌을 한 12주 동안, 3달 동안 복용을 하게 했더니 기미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대요. 기미 넓이도 줄어들고 색깔도 옅어졌대요.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미가 개선되는 거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멜라토닌이 기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항산화 작용이에요. 아까 기미가 생기는데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멜라토닌이 멜라닌의 합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도 해요. 멜라닌이라는 게 우리 피부에 있는 색소잖아요. 그리고 이 멜라닌의 생성이 많아지면 기미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멜라토닌이 그 멜라닌을 만드는 것을 억제를 시켜줌으로써 기미를 예방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미 있는 사람은 무조건 멜라토닌 먹어야겠네요? 아직 그렇게 좀 단정을 짓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희망적인 건 맞지만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이런 결과가 없기도 하고 또 멜라토닌의 어떤 장기 복용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미 때문에 복용을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를 수 있다.
어쨌든 잠도 잘 오게 해주고 기미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호르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멜라토닌의 효과가 사실 더 있어요. 멜라토닌은 피부 노화도 막아줄 수 있어요. 아까 산화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활성산소 얘기했었잖아요. 이 활성산소가 피부에 많이 쌓이면 피부에 좋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들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피부 세포의 DNA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멜라토닌이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이 활성산소들이 피부에 쌓이는 걸 막아줘요. 심지어는 이 멜라토닌이 비타민C나 비타민E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여주고 심지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오, 암까지 예방해준다고요? 야간 근무 하시는 분들 보면 밤낮이 계속 바뀌어서 일을 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하면 우리 몸의 멜라토닌의 분비가 엉망이 되겠죠? 실제로 장기간 야간 근무하신 분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특히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더 높았대요. 멜라토닌이 우리 몸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멜라토닌이 진짜 중요하네요. 자기 전에 넷플 보면 안 되겠다. 보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잠도 잘 안 오고 피부 노화도 가속화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멜라토닌을 보충해주면 피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을 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 또 부작용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영양제처럼 복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피디님처럼 젊은 분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대부분은 왕성하게 분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먹는 게 도움이 돼요? 보통 멜라토닌의 이 생성이 좀 줄어드는 50대 이상 분들에서 수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교대 근무 때문에 수면 패턴이 깨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멜라토닌이 들어간 화장품 같은 거 발라도 효과 있어요? 그쵸. 멜라토닌을 피부에 직접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멜라토닌이 들어간 크림 을 사용했을 때 우리 피부의 주름이 감소하고 또 피부 탄력이 좋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멜라토닌 말고도 피부의 항노화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확실하고 또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제가 피부 홈케어에서 꼭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이 성분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